이렇게 평범한 아바타를 입고 왔대요? 이게 평범해? 대충 만든 캐릭터 같아. 대충 만들지 않은 캐릭터 가져와봐. 짜잔. 아우 이건 좀. 자 들어봅시다. 우리의 뉴하우스를 할까? 아니 캐릭터 좀 바꿔요. 왜요? 집인데 편해 보여야지. 안 편해 보이거든? 빨리 들어오세요. 오늘은 또 어떤 썰이냐면은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제 슬슬 찌기 시작할 무렵 살이? 어 그치. 어느 시점부터 그냥 술 그냥 조지게 마시기 시작했잖아. 맞지 맞죠. 그때부터 소화가 좀 안 되고 더부룩한 날이 되게 일상이었을 그때란 말이야. 요 당시가 한 통의 문자가 날아옵니다. 건강검진하라는 문자가 하나 날아오는데 귀찮잖아 솔직히. 그치 그 12월까지 미뤄졌죠. 건강검진 그 자체가 12월에 가장 검사하러 많이 온다는 과학적인 통계가 또 있어요. 사람들 90% 이상이 12월에 건강검진을 다 하지 않을까. 챙겨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 들 나이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좀 무적인가 싶은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.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야. 그 사건이 뭐죠?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하면서 살살살 아파와. 술 먹는 도중에? 어 그 살짝 그 똥 여기서 나비라고 표현할게요. 나비가 살짝 나올 것 같은 살짝 그 묽은 나비 묽은 나비 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. 배가 아 그래가지고 한번 화장실에 한번 힘 주러 갔어. 술 먹다 도중에? 어 그치 그치. 아 근데 힘을 빡 주는데도 나비가 안 나와. 내가 그때 핸드폰으로 무한도전 보면서 웃고 있었거든? 근데 점점 이게 서서히 입꼬리가 내려가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. 그래가지고 내가 딱 문 열고 너한테 말했잖아. 문 열고 내가 너한테 아 이거 문이 자꾸 닫히면 어떡하냐? 문 좀 잡아줘봐. 아 뭐 이쪽은 뭐지? 그쪽도 화장실인데 거긴 욕조. 평화가 그냥 여기서 싸고 있다고 해. 아 뭔 소리야! 일로 나오세요. 아니 그냥 여기라고 해. 아 뭔 소리야! 여기 문이 안 닫히니까. 아 상상태에서 더럽잖아요. 나오세요.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 이거 급하게 불렀잖아. 아 나 근데 여기 좀 더 앉아있다가 할게 했는데 하고 난 침대로 갔지. 갔는데 몇 시간이 되도록 안 돌아오는 거야. 다시 화장실로 가봤다? 근데 야, 네가 여기 욕조에서 누워있었어. 기절해 있던 거야. 예전 내가 이러고 있었지. 욕조에, 맞아. 그래? 와 이거 진짜 이거 놀래가지고 막 물어봤잖아. 이거 진짜 119 불러야 되나? 그래가지고, 맞아.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체욱이 계속 들고 여기서 죽어있었어 이렇게. 너가 물 좀 맞으면은 좀 살아나잖아. 이게 살짝 그 시들어져 있는 선인장 마냥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 너 여기 너무 딱딱해 보이는 거야. 내가 베개 갖다 줬잖아 여기서. 누워있으라고. 근데 확실히 누워있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. 이제 내가 여기 침대 누워가지고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기절하는 경우는 막 흔하지 않잖아. 아 이거 좀 심각한 병이면 좀 어떡하지?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갑자기 이제 곱씹게 되는 거지. 요즘 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었고 건강검진을 가 마라 싶다가 아 그런 게 나오는 거야. 이제 막 아 저는 뭐 젊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. 이런 그런 걸 본 거야 내가. 덜컥 겁나가지고 전화 딱 들어가지고 건강검진 해야겠습니다 하고 약 딱 잡고 갔지. 일단 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아마 대장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대장 내시경 그걸 예약을 했어. 예약을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대장 내시경은 그 마시는 걸 마셔서 세척을 해줘야 된다. 맞지 그 전날부터 먹고 하지 않았나? 응 맞아.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마시는 거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어. 근데 와 지금 생각해도 토 나와. 와 그 맛이 뭐라 해야 되지? 포카리 스웨트인데 토하려고 할 때 입에서 침 고일 때 알지? 그 침을 마시는 느낌. 딱 그 맛이네. 그걸 1리터를? 한 번에 1리터 마시고 끝이 아니야. 세 번 동안 1리터 총 3리터를 마셔야 되는 거야. 하여튼 그래서 그 내시경을 대장 내시경이랑 위 내시경 같이 받았잖아. 나? 어. 그래? 기억이 안 나? 아 맞구나. 맞네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나 여기 위에도 불편했던 거구나. 혹시나 이 똥구멍을 쿡 찔러봤는데 대장암이 아니래. 아 안심하고 있는데 한 달 뒤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위암이야. 아 이러면 안 되잖아.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개 다 받겠다고 한 거야? 그치. 그래서 위아래로 다 찔러본 거지. 어 이제 갈 시간이 됐잖아? 응. 그래서 이제 너랑 같이 가자니까 아, 절대 안 간대. 아우 네. 졸라 귀찮다고 안 간대. 야 아무거나 만들지 마. 야 지금 힘 없는 네 노인 같은 나를 두고 나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냐고. 야 병원 같이 안 갔다고 가해자를 만들어버린다고?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 수면 내시경 딱 하고 딱 일어났을 때 나 비틀비틀 쓰러져가지고 막 어디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. 그 정도로 약하진 않잖아. 그 정도로 약해요. 아무튼간에 이제 걸어갔어. 걸어갔는데 그날 눈이 오는 거야. 아, 너무 추운 거야. 안 그래도 씨 먹을 거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힘없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터덕터덕 걸어가가지고 아, 겨우 도착하니까 뭔 옷을 입으래. 그래서 입었어. 여기 똥꼬가 열려있대? 그 맞아 바람 살짝 잘못
돌면은 다 보이는 거 아니야? 물론 병원에 바람이 들 일이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되게 신경 쓰여. 걸을 때마다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아 이거 팬티라도 좀 입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해. 그냥 속옷 다 벗은 상태였지. 그치. 그 안에 팬티 입으면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. 나중에 그 수면제 딱 들어가고 딱 열어 제꼈는데 팬티 입고 있어. 캐비 크라인. 그게 웃기겠다.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가니까 일단 오줌을 받아보세요. 사실 이제 어떤 통을 줘.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통이 너무 조그만 거야. 대장내시경인데 소변 검사를 했어? 거기 건강검진이니까 아, 전체적인 거 다 하잖아. 오줌을 받으러 화장실에 들어왔죠. 쉬를 딱 했는데 아 이게 튀어버린 거야. 어디에? 내 입은 그 옷에? 옷에. 아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내 오줌발이 하도 세가지고. 근데 이게 옷 재질이 너무 잘 보이는 옷인 거야. 물이 묻으면은 이게 너무 잘 보일 수밖에 없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그래.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? 제가 이제 딱 아이디어 하나 났죠. 손을 씻으면은 여기 세면대에 가끔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~ 고여있는 곳이 있잖아. 해서 그런 느낌으로 묻은 척 이제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아 이게 너무 번져버리는 거야 이게. 이거 더 해야겠는데? 지린 거 아닌가? 아이씨 X됐네 이러면서 갔는데 점점 이제 간호사 앞에 갈 때쯤 내 밑에 보니까 홍수가 나 있는 거야. 이제 드디어 내시경을 할 시간이 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누워 이제 그 진부한 10초색이 있지. 그치 술 까주세요. 그거 나한테도 시키는 거야. 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사실. 아, 쉽지 하면서 1, 2 하는데 1도 아니야. 1 세렸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. 근데 눈 살짝 떠보니까 아 뭐야 이거 잠이 안 오네 이 생각하면서 다시 1, 2, 3 하면서 이제 뭔가 불편한데? 하면서 아래쪽을 보니까 내 엉덩이에 웬 구렁이 한 마리가 나비구멍에 들어가 있네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랬는데 말도 잘 안 나. 아 그때 말 안 나왔던 이유가 위내시경 때문이지. 위내시경을 하고 있어서 그랬구나.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다 당황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러다가 잠들었어. 마취가 깼었나 봐.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더 깼어. 한 번 더 깨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그때? 뭐야?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들어? 왜 한 번 더 깼냐면은 배가 너무 불편한 거야. 배 속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벅벅벅 긁는 느낌인 거야. 너무 불편해서 일어났지. 일어나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아 배가 너무 불편해요 이랬는데 다시 잠들었어. 이번엔 근데 좀 오래 잠들었어. 네 끝났습니다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 그때 이제 내가 뭔 헛소리 하냐 궁금해가지고 녹음기를 킨 기억이 살짝 있거든? 그 와중에? 살짝 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자 하고 생각만 한 건지 없더라고. 찾아보니까 데프콘 수면 랩 알아? 대장내시경 하다가 랩하는 거. 알 것 같아.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도 한 느낌인 거야. 그런 걸 좀 하지 거야, 않았을까? 아마. 이제 대충 결과는 한 일주일 뒤쯤에 뭐 우편으로 이렇게 통보가 될 겁니다. 그 얘기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죠.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또 유튜브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. 아 이거 다시 이제 오셔야 되는데 왜요? 그 결과 우편으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? 하니까 이제 내가 피검사를 뭐 어떤 다른 뭐 돈 더 주고 어떤 다른 걸로 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뭐 그건 줄 알고 다르게 뽑았다나 봐. 그래가지고 다시 피법으로 한 번 더 오래. 아니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지들 잘못했는데 우리 집 와가지고 지들이 뽑아주든가. 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버스비랑 택시비 줄 거냐고. 근데 뭐 어떡해 하라는데 와야지. 해가지고 가서 피 다시 뽑고 결과 거기 현장에서 직접 받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내용 보니까 아 다 정상이야. 생각보다 되게 건강했어 내가. 건강이었는데 이제 간 수치가 일반인의 이제 한 조금 몇 배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견서에 뒤지기 싫으면은 술 적당히 드세요 이 느낌인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술 좀 줄이고 좀 더 이제 편안해졌다. 이제 너도 고3인가? 그때 네 다니던 회사. 그쵸.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준다 해서 그 서울 가가지고 받고 왔죠. 근데 그때 백수였던 너가 같이 따라가줬지. 그치. 난 따라가줬지. 왜냐면 이제 휘청휘청 거릴 너를 이렇게 지탱해주기 위해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니지 할 실제로 거... 어깨를 빌려주기 위해서 아니지 할 거 없는 백수가 그냥 서울 나들이 같이 가준 거지. 자, 할 거 없는 백수가 왕복 4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줬다. 여쭤볼게요. 예? 2년 전에 당신 할 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? 우리는 집 앞이었잖아요. 집 앞이니까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.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가 날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. 그래 왜냐 너 힘들까봐. 뭐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. 나는 혼자 갔어도 됐었는데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? 웃기고 있네 그때.
근데 나는 위내시경을 하는지를 몰랐나? 그랬을 거야. 근데 막상 와보니까 위내시경을 한대. 무섭잖아. 자, 숫자 세세요 하는데 나도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? 이게 잠이 들까? 하나, 둘 하는데 그냥 픽 쓰러져 버렸지. 너 깨웠는데. 중간에 안 깼니? 나는 왜 중간에 이렇게 깼냐? 되게 빨리 끝난 거 같은데? 맞아, 너 진짜 금방 끝났어. 한 10분인가? 진짜 금방 끝났는데. 아니, 난 왜 이렇게 금방 깼지? 경험이 좀 아끼려고 마취약을 들쓴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깨웠나 했는데 너무 몽롱한 거야. 넌 진짜 되게 안 깨 보이더라. 학생이었잖아 우린 그때. 술을 먹은 적은 없지만 술에 취하면 좀 이런 느낌인가?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. 애가 내 모습이? 되게 딱 나왔는데 막 헤로헤로 나 봤는데 갑자기 아래 보고 있다가 에이 하고 웃어 갑자기. 그래서 너 나한테 이렇게 비틀비틀 와가지고 이게 딱 내가 잡아줬어. 그리고 너가 나 끌고 왔던 것 같은데 다음 검사 어디라고? 나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다녔지.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. 근데 웃긴 게 병원 내에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. 환자 100명이 있으면은 10명 정도는 그 좀비가 계속 유지됐었어. 그거 내시경은 한 4년에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?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니까 4년에 한 번이면 괜찮지 않나. 그리고 이게 그 내시경이 비싸. 한 20 얼마인가 30 얼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2년에 한번 하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저처럼 한 4년에 한 번. 난 근데 그것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.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. 근데 그 다음날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. 2년 뒤에는 2년 전에 괜찮았으니까 이러고 이제 안 하는데 4년 뒤에 다시 했는데 그때 안 발견되면 억울해. 그건 굉장히 억울한데?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팁! 건강검진은 12월 말에 받아라. 미루고 미뤘다가 늦게 받으세요. 자, 오늘 이렇게 한번 건강검진서를 풀어봤고요. 자신의 동권은 자신이 지키자. 나 근데 이거 신기하다. 내가 말하는 거랑 입모양이 똑같아져. 봐봐. 나옹. 오. 안녕. 안녕하세요. 김계중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순간. 유밥. 예!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?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에요.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뚜뚜뚜뚜뚜